메이크의 클래핑 마스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스테리 빛나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블렌드라는 기능을 살펴볼 건데요. 블렌드는 색상과 색상, 그리고 모양과 모양까지 연결을 해주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블렌드가 어떤 기능인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도형을 각기 다른 색상으로, 그리고 각기 다른 모양으로 하나씩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두 도형을 셀렉션 툴로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상단에 오브젝트, 그리고 블렌드, 그다음에 메이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중간 단계에 도형이 생기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중간 단계를 옵션에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브젝트, 블렌드, 그다음에 블렌드 옵션으로 가시면은 여기서 옵션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싱에서 두 번째 스텝으로 바꿔주시고요. 스텝을 올려주게 되면 이렇게 중간 단계가 그 개수만큼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오늘 만들 예제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페인트 브러쉬 툴로 한번 곡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을 좀 길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한줄 그려주시고요. 약간은 겹쳐지게 한 줄을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을 선택해서 선을 위치를 바꿔준다든지 회전을 시켜주신다든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배경색과 좀 연결되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사각형을 클릭해서 아트보드 사이즈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컬러 팔레트가 있는데요. 이 색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렬 가로세로 한 번씩 해주시고요. 어레인지 기능으로 맨 밑으로 보내줄게요. 컨트롤 쉬프트 대괄호 왼쪽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 하나는 선택을 해서 배경과 동일한 색상으로 색상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져오면 면색으로 가져와지니까 쉬프트 클릭해서 선색으로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머지 다른 선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가는 그레디언트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오른쪽에 그레디언트 패널에서 기본 색상으로 색상을 넣어주시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색깔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도 컬러 피커가 있어요. 아이드롭 툴. 네, 이 툴을 이용해서 미리 지정돼 놓은 색깔을 넣어줄게요. 오른쪽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심심한 느낌이 날 수도 있어서 색상을 하나만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색상을 Alt 드래그해서 왼쪽에다가 똑같이 하나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셀렉션 툴로 선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블렌드, 그리고 메이크를 눌러줍니다. 역시나 중간 단계가 선 하나밖에 생성이 안 됐는데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오브젝트에 블렌드 옵션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페이싱을 스텝으로 바꿔주시고요. 숫자를 조금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 OK. 원하는 만큼 선을 더 넣으신 다음에 블렌드 효과를 적용을 해보시면 멋진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리핑 마스크만 씌워주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배경으로 사용된 사각형 크기랑 동일한 사각형을 하나 더 넣어줄게요. 사각형 선택을 하시고 복사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V를 눌러서 맨 위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선택 컨트롤 A 하시고 오른쪽 클릭해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짠! 이렇게 해주시면 멋진 블렌드 효과를 집어넣은 작업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블렌드라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